네, 안녕하세요. 비디오 코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사람이 나오는데 이 모자이크가 아니라 아예 검은색으로 나오게 하는 그 실루엣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이제 얼굴이 나오기 싫고 몸 동작이 중요할 때 쓰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춤을 추는 동작을 들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남자가 이게 춤을 추고 있는 영상인데 이제 이 사람 전체를 실루엣처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같은 영상을 두 개를 나란히 배치하면 되는데, 일단 이 타임라인에 있는 영상을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하시고,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올리시면은 간단하게 영상이 하나가 더 복사가 됩니다. 자, 이렇게 같은 영상을 이제 나란히 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상단에 있는 영상을 선택하면 됩니다. 아마도 이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은 대충 어떻게 하는지 감이 오실 수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단의 영상을 선택하고 우측에서 동영상의 오류내기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 오류내기 체크. 자, 자동 오류내기는 사람만 해당됩니다. 자, 이렇게 자동 오류내기를 해주시면은 일단 아무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단에 있는 영상은 이 남자에 있는 것만 남게 된 상태고 하단에 있는 영상은 배경까지 포함한 영상입니다. 아직까지는 변함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남자를 전체적으로 실루엣처럼 검은색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상단에 있는 영상을 선택하고 우측에서 이 끝에 조정으로 이동합니다. 그런 다음에 조금씩 내려 보시면은 여기 밝기, 대비,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요거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밝기를 마이너스 50, 대비를 마이너스 50, 하이라이트 마이너스 50, 블랙 마이너스 50. 이렇게. 즉, 밝기, 대비, 하이라이트, 블랙을 최저로 내려주세요. 마이너스 50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상에 남자의 모습이 이제 실루엣처럼 검은색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는 전체적으로 영상이 보이다가 반만 나타나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요것만 줄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너무 간단하죠? 네. 그러면 이렇게 실루엣인 영상과 아닌 영상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실루엣 효과는 이른바 얼굴이나 표정은 보여주기 싫은데 동작을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싶을 때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효과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같은 영상을 두개 배치합니다. 두개 배치할 때, 복사를 할 때, 영상 하나 복사할 때는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영상단으로 올리시면은 간단하게 영상이 복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상단의 영상을 선택하신 다음에 동영상에 오류내기로 이동하신 다음에 자동 오류내기를 체크합니다. 자동 오류내기가 완료된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영상은 이렇게 사람의 모습만 남게 되는 거고 하단에 있는 영상은 배경까지 포함된 영상입니다. 그다음에 상단에 있는 영상을 선택하신 다음에 조정, 동영상 끝에 있는 조정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이 밝기, 대비, 하이라이트, 그리고 블랙 부분을 마이너스 50으로 쭉 내려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의 모습이 검은색처럼 되는 실루엣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동상 쪽으로 다시 이동을 해가지고 자동 오류내기로 보시면 획이라는 구간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이 점선 뭐 이런 걸 선택을 하시면은 좀 알아보기 쉽게 나타낼 수 있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럼 동작을 조금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단 이런 그 실루엣 효과나 이런 점선 같은 경우는 다른 색을 입힐 수가 없습니다. 검은색만 됩니다. 요거는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효과를 이용하면은 이제 사람이나 도형에 인위적으로 그림자를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